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오늘은 이어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볼게요. 이어폰은 소모성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뭐 한쪽이 안 나온다든가, 뭐 중간에 케이블 손상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버리게 된다든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소모성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를 두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쉽게 망가지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뭐 몇십 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 같이 수명을 내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첫 번째는 볼펜 아시죠? 뭐 모나미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최고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단가가 싸잖아요. 열면은 네, 안쪽에 스프링이 나와요. 스프링 뭐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거 알아도 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뭐 지금 해가지고 능숙하게 낄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은 일단은 스프링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이제 이어폰 뭐 제 개인적인 제가 20몇 년 동안 사용해 본 결과 가장 통계적으로 많이 망가졌던 부위가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이겠죠. 이런 쪽 땡겨지거나 뭐 그렇게 돼가지고, 여튼 이런 관절 부위라고 대충 말할게요.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거 스프링을 이렇게 보조시켜가지고 얘가 많이 구부리게 되지는 걸 좀 방지하게 할 거거든요. 잡고 이제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스프링을 낄 건데 스프링 맨 끝 시작되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아. 초점만 나와라. 네, 초점 더럽게 안 맞습니다. 뭐 여튼 여기서 보시더라도 뭐 스프링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스프링 끝쪽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손톱으로 스프링 끝쪽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한 케이블쯤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한번 걸어줘요. 잠시만요. 이걸 살짝 맨 끝쪽 스프링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걸어줍니다. 아, 거는 게 좀 쉽지 않아요. 한 번에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렇죠. 네, 이렇게 걸게 됐고요. 어휴, 네. 이렇게 지금 한쪽을 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빙글빙글 돌릴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집어넣는 거죠. 잠시만요, 타임. 네, 잠깐 수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만 일단 끼게 되면 되는데요. 한쪽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빙글빙글 돌려서 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보면은 지금 두 바퀴 감겼고, 이렇게 하면 세 바퀴, 네 바퀴. 그리고 이게 스프링이 원래 탄성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지만 이게 탄성 한 개 바깥쪽으로 계속 늘리게 되면은 스프링이 뭐 아시다시피 원상복귀 안 되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잘 감아주시고요. 네, 이제 스프링을 계속 감고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한두 번만 끼면. 자, 거의 다 껴갑니다. 별거 없죠. 금색으로 이루어진 아주 예쁜 스프링. 다 껴갑니다. 끝쪽이 조금 더 난 코스로 들어가는데, 그쵸. 재주껏 잘 껴주세요. 네, 거의 다 껴가고요. 좀 케이블이 꼬아지더라도 어차피 안쪽에서 다시 풀어지니까 하지 마십시오. 계속. 자,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남았습니다. 여튼 집에서 잘 따라해보세요. 네, 완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탄성에 의해서 최대한 꼬이는 걸 방지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이렇게 의심이 가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은 전련 테이프입니다. 전련 테이프 아시죠? 시꺼먼색. 뭐
뭐냐 색깔 센스 있으신 분들은 뭐 녹색이든 뭐 여러 가지 색깔도 있긴 있어요. 빨간색 전련 테이프든. 일단 전련 테이프 쓰는 이유 자체가 이게 고무 탄성이 약간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신축성이 약간 있어요. 그 신축성을 이용해서 점점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한 이쯤서부터 시작선을 맞춰서 깔끔하게 한번 당겨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별 요령은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축성을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쭉쭉쭉 감아줍니다. 별 요령은 없어 보이죠? 이거 감아주면 돼요. 약간 이렇게 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감아주는 게 튼튼하게 감기는 노하우 중 하나일 겁니다. 으차. 약간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쁜데. 벌써부터 녀석이 튼튼해 보입니다. 하면서 줄이 좀 꼬이네. 계속 감아주고 감아주고 또 마지막에는 한쪽으로 계속 감아주고 감아주다가 마지막엔 아니야. 이거 전련 테이프 쓰시는 분 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힘으로 끊어주세요. 딱 쉽게 끊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끝까지 늘린 상태에서 쭉쭉쭉쭉쭉 감아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약간 수축을 하면서 더 안쪽으로 단단하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것보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붙이게 되면은 좀 더 단단하게 붙는 경향이 있어요. 힘도 많이 쓰고. 딱 붙은 거 보이시죠? 여튼 이렇게 되면은 뭐 어우 봐봐요 벌써 튼튼해지죠. 여튼 이렇게 쓰면은 한 수명 두세 달? 1년은 늘어났다고 보시죠. 뭐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방법 기본적으로 이어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어폰을 한 방향으로 접어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한 방향이란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간 분시는 방법이 뭐 이렇게 똘똘 마시는 분들은 계속 똘똘 마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한 가지 스타일을 고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나무도 한쪽 방향으로 자라고 나면은 반대쪽으로 다시 휘긴 힘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케이블 관리하는 방법은 3선을 맞춥니다. 이렇게 끝선을 이렇게 맞추고 보면은 하도 제가 이런 식으로 접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접어진 방향이 있어요. 이게 절반인데 다시 이렇게 반에 반을 잡고 그리고 또 반에 반을 접고 또 반에 반을 접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깔끔한 것 같네요. 반에 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접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묶을 수 있는 거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쓰는 방법은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거예요. 다이소에서 6개? 8개에 1,000원 이렇게 파는 건데 보면은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떼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운데 선 있죠? 이렇게 딱 눌러줍니다. 그냥 이렇게 보관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뭐 호주머니 집어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관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없으시다 그냥 집에 있는 물건으로 그냥 땡처리 하시겠다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방에 넣을 때 쓰는 방법인데 네 다른 방법은 이거 열쇠 고리 있거든요. 뭐 이런 고리 집에들 많이 흔히 돌아다니잖아요.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이렇게 끼워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넣고 호주머니에 보관하게 돼도 잡았을 때는 꼬이지 않아요. 어때요? 깔끔하죠? 그냥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수명 이것도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잃어버려가지고 저기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리필한 적은 있어도 이게 수명이 다 돼서 귀 한쪽이 안 들리게 돼서 망가져서 버리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리고 다른 방법은요? 네, 다른 방법은 이런 것도 없다, 귀찮다, 이런 거 뭐하러 가지고 다니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여기 반을 접었었고 여기까지 접었었죠. 한 번 더 접어요. 여기서 접기 전에 이 바로 전 단계에서 그냥 묶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번 하고 단순한 묶기 이렇게 묶어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것도 나름 보관하는 방법 중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 더 부가적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피가 크잖아.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까지 접고 기본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게 많이 있죠. 뭐 사무실에도 엄청 많고 이걸로 찝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은 이것도 보관하는 방법 중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뭐 님들도 이어폰 오래 쓸 수 있겠죠. 영원히 열심히 잘 쓰세요. 안녕.